자, 가창력하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바로 가수 거미 씨인데요. 거미 씨가 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독특한 거미 씨의 콘서트 연습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섬마을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직 음악이 하고 싶어 매일 배를 타고 2시간씩 육지로 나가야 했던 소녀. 그 소녀가 이제 그때의 추억으로 콘서트를 엽니다. 이곳은 거미의 섬마을 소녀의 음악 이야기 콘서트 연습 현장. 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거미고요. 이곳은 저 거미의 콘서트 연습 현장에 지금 오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거미의 고향은 원래 전라남도 완도. 콘서트 제목을 짓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요, 섬마을 소녀의 음악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섬마을 소녀 같지 않은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섬마을 소녀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배움을 그렇게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이번 공연을 통해서 피아노를 선물을 하게 됐어요. 꿈나무들에게 피아노를 주겠다는 거미. 왜 하필이면 피아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갓난아기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골에 피아노가 있는 집이 한 집 있었대요. 근데 항상 울다가 그 집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대요. 그래서 피아노에 앉혀놓으면 눈물을 그치곤 했다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자아가 깨지 않을 때부터 피아노를 그렇게 찾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피아노를 했던 게 저한테는 지금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한다는데요. 이쯤에서 꿈나무들을 위한 거미의 사투리 응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겁나기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불어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힘내보시오. 네. 3집 타이틀곡 아니에서는 사랑을 떠나보낸 슬픈 여자로, 후속곡 어른아이에서는 섹시미를 뽐낸 거미. 이번 콘서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또 다른 저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나 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모습들을 제가 카메라에 굉장히 약해서요. 거기서 저도 모르는 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놀라고 관객분들도 놀라시고 귀여움? 섹시 죄송합니다. 네. 지난해 콘서트에서는 어머니를 초대했던 거미. 올해도 걸출한 손님들이 많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컬투 분들도 계시고 원타임 분들도 오실 건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무대를 즐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어떤 이벤트가 펼쳐질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대를 하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거미. 특히 특별한 한 명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예, 우리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또 우리 우리 은영 씨. 저랑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예, 미모는 또 여전하시고. 예, 공연 때 뵙겠습니다. YTN 잘 지켜주세요. 거미 씨 반가워요. 아, 내가 거미 씨 왕팬인 거 알죠? 콘서트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더 멋진 모습으로 콘서트 준비 열심히 잘하시고요. 아, 거미야, 우리 또 소셜진 해야지. 거미 파이팅! 많은 이들의 꿈이 만나는 자리. 거미의 섬마을 소녀의 음악 이야기 콘서트는 오는 3일과 4일에 열립니다.